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운드화가 사상 최저치의 폭락을 기록하면서 영국을 시작으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포감이 번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극대화되는 분위기 속에 증시를 둘러싼 비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국내 대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슈가 더 증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럽발 악재가 국내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돌아가면서 국제적으로 우리 시장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건지 좀 야속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에 대한 그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성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3년 6개월 만에 정말 또 계속 1,400원, 1,330원 어제 장중으로 넘어서면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하락 출발했습니다. 1,428에 하락 출발해서 지금 보면은 1,427, 26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전문가들은 일단 뭐 불확실성으로 지금 일단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으로 약간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다. 장중 그렇게 좀 전망을 아침에 지금 내놓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발 리스크도 있고 뭐 일단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높아진 장기 외채 비중 등을 좀 고려를 하면은 환율은 이제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게 좀 부담이 되는 레벨일 수도 있으나 뭐 앞으로 단기적인 것일 뿐이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사실 이게 뉴노말이에요.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유동성 풀린 것도 뉴노말이었고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제 자꾸 이제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외환위기 당시 이제 환율 고점이 1,926원이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점이 1,570원. 이제 코로나19 당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 막 터지면서 그때 올랐던 환율이 1,285원이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레벨이 1,570원이었으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무역 수지 적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채 비중 등을 고려해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탈리아 사실 뭐 영국만 사고 친 게 아니라 이탈리아 극우 정당이 좀 집권을 해서 또 독자적인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좀 이런 리스크도 있고 영국 감세안 그리고 유럽의 불확실성 커지고 있어서 뭐 당분간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1,570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조금 무서워요. 전일에도 이렇게 환율이 1,430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300개의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양시장 모두 다 너무 깊은 낙폭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에 대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증시 앞으로 더 눌릴 그런 가능성 열어둬야 합니까?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증시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 뭐 단순히 이제 뭐 사실 요즘 예금 금리나 이런 적금 금리도 높은 그 금리 상품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매력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오늘 조간 뉴스를 봐도 사실 뭐 배당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투자자들의 그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배당주라고 해봐야 이제 그 뭐 1%, 2% 남짓인데 이게 사실 은행에 있는 그런 상품보다 더 매력적이지 못하거든요. 사실 뭐 그거 받겠다고 들어가서 뭐 10%씩 까지란 말이냐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증시의 매력도가 지금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2주 신저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에 이어서 남은 두 번의 FOMC에도 이제 125BP 올린다는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 국채 2년 물 금리 지금 계속 4% 넘어서 계속 오르고 있고 해서 지금 앞으로도 국내 증시의 상황은 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어제 유진증권이 내놓은 좀 리포트를 보면은 그 내년에 기업 이익이 한 5에서 10% 정도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는 그 코스피 하단이 1920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굉장히 또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사실 주식 시장 위험 대비 수익에 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예금 금리 그리고 뭐 현금성 자산의 매력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어서 주식시장이 연내 올해 말까지는 당분간 힘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냐 좀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소한 이제 그 단기 금리 상승세가 좀 멈춰야지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최근에
아, 금리 얼마나 주나, 네, 이율, 이자 얼마나 주나 이런 좀 검색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 한 두 배가량 올랐더라고요. 네. 역시나 이 투자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S&P 500이나 나스닥에 이어서 다우까지도 지금 공식적인 베어마켓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국내 증시 역시나 지속적으로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지 손실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전략을 잡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일단 지금 뭐 시장을 보면서 좀 기다려봐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 CPI나 FOMC 같은 지금 대형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일단 부재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이제 증시의 변동성은 소강 상태에 진입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주목도는 이제 개별 이슈 그리고 이제 추후에 지금 계속 공개되는 경제 지표에 좀 집중이 될 것인데 이 경제 지표를 사실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거랑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해하는 거의 방향대로 흘러갈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 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중형주에서 경기와 무관한 테마를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충전이나 인프라, 뭐 엔터 그런 아이폰 부품 같은 아이폰 뭐 워낙 잘 팔리니까 사실 경기와 무관하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정말 정말 장기적인 이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로봇이나 뭐 의료 보조 로봇 이런 데 좀 그래도 지금은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정말 이제 정말 장기적인 테마 아니면 투자할 만한 데가 사실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투자한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적기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때여야지만 그때 다시 한번 증시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반전의 계기가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좀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준이 지금 이제 강한 긴축 의사를 표한 이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연준위원들이 예전만큼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그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다스리는 좀 달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진입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